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궁금을 얻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궁금은 DLC에 있습니다.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보시면 대성당입니다. 아멜리아를 잡아야지만 궁금을 얻는 조건의 하나를 취득하는 겁니다. 아멜리아를 잡으셔야지만 사냥꾼의 눈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스토리 꿈으로 가겠습니다. 아멜리아를 지금 잡았다는 가정하에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꿈으로 가면 꿈의 계단에 보면 피에 취한 사냥꾼의 눈이 있습니다. 얘를 습득하시면 DLC를 열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DLC를 열었다. 모든 게다 됐다 이러면 여기 비석이 DLC 비석입니다. 이게 여기가 DLC를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눌러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DLC의 열쇠만 얻으면 뭐 하냐?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야남 성당 구역입니다. 야남 성당 구역으로 가서 아미그달라한테 잡혀야 됩니다. 근데 아미그달라한테 지금 피에 취한 사냥꾼의 눈을 소지를 하고 죽으면 DLC로 가는데, 이 피에 취한 사냥꾼을 소지하지 않고 죽으면 다시 리스폰 됩니다. 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피가 쭉쭉쭉쭉 깎이긴 깎이는데, 나중에 그 피에 취한 사냥꾼의 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피가 조금만 남은 상태에서 리스폰이 되고, 그 다음에 피에 취한 사냥꾼의 눈을 소지한 사람은 만피로 부활이 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면 이제 몹이 리젠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저 자리가 지금 투명 아미그달라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시체에 딱 서시면 손이 투명 손이 쫙 날라옵니다. 덥석 잡습니다. 여기 아미그달라 보이시죠? 머리 이렇게 발광을 해서 죽게 됩니다. 이벤트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궁금을 얻었기 때문에 잡아도 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이 궁금을 얻기 위해서 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당 구역하고 모양이 똑같죠? 근데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여기 문을 열면 이문 뒤에 궁금을 주는 애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쇼컷을 열기 위해서는 이쪽 편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뛰면서 이게 위로 쭉 뛰다 보면 대성당 입구가 보입니다. 그냥 꼭 가는데 저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눈알 목걸이는 뭐 하는 거냐? 루드비를 잡고 나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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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드비를 잡고 나면 그 뒤에 조금만 올라가면 상자가 있습니다. 아주 큰 관이 그 관을 여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눈알 목걸이를 저는 지금 먹지 않고 그냥 바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피하고 좌측으로 피하고 스태미나 채우고 쏘고 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기 있는 몹들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을 통과가 안 됩니다. 왜? 문이 찧어버려서. 그래서 쟤들이 왔다 싶으면 그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고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럼 오른쪽 편으로 요렇게 뒤에 뭐 쫓아오고 있는데 무시하고 가고 여기서 좌측 위로 올라갑니다. 막다 필요 없습니다. 그 무빙을 좌우측 좌우측 좌우측이라면 다 맞네요. 좌우측 좌우측 인사 안에 저보고 이렇게 피하시면 참 쉽죠. 얘가 궁금을 주는 애입니다. 이놈이. 얘랑 말을 걸고, 뭐뭘 선택하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때리시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쇼컷을 열고, 됐죠. 감사합니다. 저 애를 잡으면 궁금을 얻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ㄹ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도 얘가 상당히 셉니다. 활이 상당히 컴온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줍니다. 계속 주는구나. 이렇게 궁금을 얻은 후에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물고기 다리였습니다.